난처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앞에 난처분을 털어가지고 소독을 마쳤는데 곰팡이가 침투했어요. 자, 그러면 곰팡이가 침투한 난초 뿌리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고 또 치료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난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지금 제가 치료를 마쳤어요. 자, 이렇게 지금 빗자루 몽둥이처럼 다 잘랐어요. 지난번에 곰팡이가 침투해가지고 다 잘랐는데 침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마쳤습니다. 자, 곰팡이가 침투한 난초 뿌리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 이게 지금 다 치료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남았네요. 여기 보세요. 이 회색빛이죠? 잘 보세요. 곰팡이. 자, 여기.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끝에 보면 회색이죠, 이렇게. 잿빛. 잿빛으로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분을 털어보면 그런 게 보이는 거 있고, 긴가민가해요. 이렇게 잘안 보일 때에는 물에다 담가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회색빛이 나타나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분해를 털어보면 곰팡이가 걸린 난초인지 아닌 난초인지는, 야, 이게 긴가민가 할 때는 분을 털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속에다 한 10분이나 20분 담가놓으면은, 바로 여기서 회색빛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나타나요. 버렸죠. 회색빛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가 침투한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여기에 지금 조그마한 뚜껑입니다. 여기다가 코리스 좀 따랐어요. 물도 여기다 약간 부었고 이거 하나 치료하는데 무슨 야단법석 방정 떨 필요 뭐 있습니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아까운 거. 이거 소독이었고 이거 코리스입니다. 지금. 코리스. 오티바를 흘려다가 오티바 찾으니까 없어요.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지금 코리스로 합니다. 코리스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붓 없으시는 분은 면봉이 있지 않습니까? 귓봉 면봉으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 자른 자리에다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치료를 하면 돼요. 이렇게. 자른 부분에다. 붓이 없으신 분은 면봉 있잖아요. 면봉 좋아요. 면봉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곰팡이가 있으면 긁어내면 심줄 같은 것만 남죠.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치료를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은 바짝 말려야 돼요. 지난번에 다 치료를 했는데 바빠가지고 안 말려가지고 심었더니 곰팡이가 약간 침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낸 거예요. 병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게 톱신 베스트 아닙니까? 톱신 베스트로. 네, 톱신 베스트로 여기다가 이게 지금 코리스로 여기 지금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말린 다음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도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동영상 올릴 때마다 가끔 한 번씩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난초를 기르는데, 곰팡이만 없으면 난초 배양 기를만 하다. 그런데 곰팡이 때문에 난초가 굉장히 다 망가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곰팡이가 80, 90% 차지합니다. 곰팡이가 겨울에도 침투해요. 여러분, 곰팡이는 그러면 습기가 있을 때 침투하는가, 바짝 말라서도 침투하는가. 어떤 분은 바짝 말라서도 침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으로 봐서 지금까지 난초 배양으로 했을 때는 습기가 많을 때더 침투 확률이 더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저기 아파트 부실 공사했을 때 TV에서 나오죠. 막그 코너 같은데 보면은 막 벽지에 막 곰팡이가 배어가지고 새카맣게. 그건 바로 물이 새가지고 습기가 있을 때 곰팡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유리창에 이렇게 보면은 실리콘 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유리창에 옆에. 그러면 겨울철에 막그 이슬이 서리같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그 옆으로 보면
까마까마까마 파리똥상 것처럼 곰팡이가 다 침투합니다. 거기다 낙서를 갖다가 원액을 갖다 쩍쩍 뿌리고 거기다가 화장기를 갖다가 한 시간 정도 데워놔 버리면 한 시간 후에 가면 싸그리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낙서가 다 곰팡이를 때려잡는 데는 최고입니다. 자, 오늘 제가 곰팡이 침투한 난초를 어떤 색이 나, 뿌리에서 어떤 색이 나오는가 모를 때는 바로 물속에다 담가보면 바로 거기서 곰팡이 회색 빛이 난다, 붉은색 빛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치료하는 방법은 저의 경우인데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꼭 따라하는 법은 없어요. 낙서에다가 한 500배 희석해가지고 물하고 이렇게 희석하면은 약간 미끈미끈 허는둥 마는둥 할 정도에다가 뿌리를 이렇게 뿌리차 물속에다 이렇게 담궈 놓습니다. 담궈 놓아가지고 한 20분 담궜다가 다시 물속에서 울렁울렁 해가지고 한참 물궈냅니다. 낙서에 대해서 공포증을 가지시는 분은 공포증 갖지 마세요. 낙서는 제가 전번 가끔 동영상 올렸지만은 낙서 회사에서 전부 채소, 야채, 과일 다 씻어서 울궈놓는 허락합니다. 학교 영양사 급식에서도 학생들한테도 그 낙서를 사용합니다. 육류라든가 여러분 식중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학생들. 그래가지고 낙서에다가 육류도 다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물로 울궈내가지고 다 그걸 합니다. 그러면 깨끗이 소독합니다. 그래서 식중독 같은 것도 예방한다. 너무 공포증 갖지 마세요. 낙서의 성분은 소금 성분이에요. 화학 성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증 갖지 마시고 약만 잘 지키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곰팡이가 걸린 난초 어떻게 자태가 생겼는가 또 물릴 때는 물속에다 담궈라. 그러면 바로 회색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가위로 절단 잘라내가지고 코리스라든가 오테바라든가 이런 걸로 다시 이렇게 소독을 한 다음에 빼짝 말려서 톱심 베스트로 도포하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